안녕하세요. 산수의 고양이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책은 바람은 보이지 않아 안 예르보 글그림 그리고 한울림 어린이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김벌이 옮긴 이 책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책은 안 예르보르의 책인데요. 안 예르보 작가님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의 컨셉을 예를 들어서 이 바람이 보이지 않아처럼 바람이라는 것을 캐릭터화 시켜서 그림도 굉장히 반추상적이고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미니멀리즘 같고 여기 보면은 되게 추상화 익스프레션의 그 잭스 폴록의 그런 느낌 나죠. 그러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 바람이 싫어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 바람은 들리지 않아. 바람이 싫어오는 것만 볼 수 있어. 이 내용도 되게 시적이지 않나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바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가끔 있거든요.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을 실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셔서 저는 소름 돋았어요. 가끔 제가 책을 읽다가 혼자서 막 흥분할 때가 있는데요. 네. 바람은 보이지 않아. 안예르 굴그림. 여기 짐 보이시나요? 이런 작은 터치 이런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 소녀는 생각했어. 소녀는 아침 일찍 바람과 바람의 색을 찾으러 떠났어. 소녀는 늙은 개의 한 마리를 만났어. 바람은 무슨 색이니? 소년이 물었어. 들판에 가득 핀 꽃의 향기로 물든 색. 그리고 빛바른 나의 탈색. 늙은 개가 대답했어. 이 책은 특별한 게 여기 엠보싱이 되어 있거든요. 안 예르보 책이 이런 엠보싱이 가끔 있어요. 근데 물론 출판비는 더 하겠지만 아이들과 읽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컷아웃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집에서 이게 나간 거예요. 집에 있다가 아침마다 산책하러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야. 바람은 숲속에 깔린 젖은 흙이 품고 있는 어둠의 색이야. 나무 뒤에서 엿듣고 있던 늑대가 주워버렸어. 굉장히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요소는 다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엠보싱 이외에 이렇게 코팅이라고 하나요? 코팅이 돼 있어서 비에 젖은 숲을 이렇게 이 젖은 느낌을 코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네.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비에 젖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책 한 권이 그냥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저학년일 때, 저학년이 아니라 오히려 3살에서 4살 때쯤이면 이거를 더 좋아해요. 좀 슬프지만 우리가 크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놓치고 이해하기에 오히려 어른이 되기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이가 영 유아 때 이런 책을 읽어주면 더 이해를 한다고 할까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우리가 교육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읽는 것도 있다. 읽지 않게 해주려면은 이런 책을 영 유아 때 많이 읽어주고 계속 사랑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아니야, 바람은 어루만지는 파란 구름이야. 코끼리처럼 큰 산이 속삭이듯 말했어.
산이 이제 소년에게 말해준 거예요. 작가님의 책을 여러분들이 더 사서 보실 수 있도록 중략을 하겠습니다. 소년은 손가락 끝으로 책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뗐어. 한 장 한 장 책장이 스르르 넘어갔어. 타이틀 표지에 있는 이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다가 한 장 한 장 스르르 넘어갔대요.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이 소년이 느끼는 바람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작가의 지문일 것 같은데 작가의 지문이 이렇게 코팅으로 돼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붙였다가 띈 자국같이 소녀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꼈어. 책에서 이는 바람을. 그리고 마지막 커버 페이지는 손에 이렇게 손자국이 나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혼자 이렇게 책을 읽다가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은 보이지 않아 안예르부 작가님에 대해서 글을 읽겠습니다. 1976년 벨기에 위클에서 태어났습니다. 왕립 브루스 미술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만화를 전공했으며 카스테르만 출판사 편집자의 눈에 띄어 졸업과 동시에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우러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이라는 추상 개념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한 그림책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이분의 다른 작품을 보면은요, 시간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나중에 제가 구입하게 되면은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을 공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책도 보면은 이 사람이 천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책이에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나무와 숲이 생겨난 이야기, 콩알 만한 걱정이 생겼어요. 작은 걱정, 시 조용, 빨간 모자 아저씨의 파란 집,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 편지 파란 시간을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파란 시간을 아세요 이거거든요. 이 책도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달님은 밤에 무엇을 할까요? 등이 있으며 1999년 볼로나 국제 아동도서사전에서 달님은 밤에 무엇을 할까요?로 새로운 예술상을 받았습니다. 달님은 밤에 무엇을 할까요?도 제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늘 같이 바람은 보이지 않아 추상적인 내용을 시간, 걱정, 그리고 바람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캐릭터화 시켜서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책 바람은 보이지 않아 저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